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. 전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? 예? 당신네 은행도 그래요. 사업 계획 좋다고 대출 금액 늘리라 할 땐 언제고 안 되니까 돈 내느라 그러고 은행이란 게 돈만 밝히는 고리대 공업자랑 다를 게 뭐예요? 방법이 있다면 찾으시겠습니까? 저와 은행을 다시 한번 믿어주시겠습니까? 엄마 무사히 치료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. 고마워요, 아빠. 더 이상은 안 돼. 너는 은행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해. 내가 소개해준 건설회사는 왜 거절하고 이런 가능성도 없는 회사 밀겠다는 거야? 문제가 많은 회사잖아.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? 일단 여신 비율은 높이고 봐야지. 당장에 도움 될지 모르지만은 그 회사 리스크는 언젠간 우리가 떠안아야 될 리스크가 돼. 아, 참나. 그리고 올바른 밥상. 내가 볼 때는 사업 계획서 자체는 나쁘지 않아. 하나로 이어지는 생산 유통 라인과 소비 구조만 확실하게 확보하면은 승산이 있어. 알았어. 관련자를 최대한 찾아볼 테니까 노지점장도 너무 이쪽만 파지 말고 공주지점 여신 비율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같이 고민해봐. 알았지? 공주 지점장 노대호.